자리에 땡볕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지켜주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2년 전엔 소나기가 왔고 작년엔 폭염이 왔습니다. 올해도 햇볕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구름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햇볕을 막아주고 계십니다. 이런 날씨 주시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 모여 퀴어축제 반대대회에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퀴어축제 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서구교회 주요 도시들에서 거침없이 음란무리들이 활보해도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 퀴어축제가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돼서 동성애 성전한 유소년 청소년 성행위 낙태 반대도 못하게 해서 그 나라의 미래 세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 성도들 깨우시고 국민들 깨워서 이 퀴어축제 막아서는 대규모 반대 집회, 집회 측보다 3년 전에 10배 나오고 2년 전에 30배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배나 더 나오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업축제 막아서고 있는 반대대회 열리는 나라,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해외는 왜 못 막았는가? 성경 믿는 교회들이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불신하게 하는 잘못된 비평신학, 자유주의신학, 기어신학이 발달해서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은 150년 전부터 성경 믿는 선교사 보내서 성경 믿는 신학 가르쳐서 교파와 교단 지역을 초월해서 성경 믿는 신앙 150년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성경 믿는 신앙 유지했기 때문에 성경 얘기해서 기도하는 부흥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과 기도하는 신앙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회가 차별금지법, 성혁명, 기업축제 막아서는 전세계 최초의 나라와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국가들도 막아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반대대회 오늘 20만이지만 계속 증가해서 100만 되면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자고 할 때 마지막으로 아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대한민국이 차별금지파 성혁명교육 기업축제에 막아서는 세계 최초의 거룩한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이 해외에 무너진 나라들과 교회를 돕는 제사장 나라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깨어나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최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폭염 속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거룩한 행진을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계의 이 동성애 이 퍼레이드의 모습과 우리나라 동성애 축제 퍼레이드의 모습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려주십시오. 우리 PPT 사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호주시민의 마디그라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 브라질 산파울로 파라다게이 축제입니다. 그 다음 우크라이나 페미니즘 축제입니다.
샘플러지 듣고 게이 퍼레이드입니다. 어, 뭐야 이거? 토론토입니다. 부끄러워서 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저렇게 성기까지나 노출한 채 다니고 입고 어, 뒤로 돌려주세요. 입고마 아이가 뭘 보고 얼굴을 찌그리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뉴욕 퍼레이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동성애축제가 만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장면들에 많이 내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게이 퍼레이드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 또 이 날체로 올라가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동성애축제 부스도 좀 보시겠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이렇게 엉덩이를 다 내놓고 노출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망한 부채를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문구가 지금도 많이 횡행하는 문구입니다. 항문 섹스는 인권이다. 정말 좋단다.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수 게이, 예수 트랜스젠더. 주님이 모독을 당합니다. 그 다음이요. 내가 민망해서 입지 않겠습니다. 이 퍼포먼스는 마지막에 전체 무대에 올라가서 항문 섬유를 퍼포먼스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2015년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벌어질 때 막는 이 거룩한 방법적 국민대회를 시작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 이 같은 날 을지로가 아니라 시청광장에서 지금 동성애 축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중심도로인 우리 광화문, 기청 앞, 성내문, 서울역을 있는 이 중심도로를 아워즈 음론선 퍼레이드를 펼쳐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동성축제가 번영하면서 동성애가 대중화됐을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대중화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과 선자선녀들의 거룩을 지키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거룩을 지키고 조국 대한민국의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만 머물 때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는 34개국이고 39개국이고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이슬람 국가들을 포함해서 64개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막는 나라가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합법화된 나라도 아니고 처벌하지도 않는 중간지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이렇게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이제 우리만의 거룩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거룩을 섬기십시다. 전 세계 교회의 거룩을 지키십시다. 거룩한 물결을 여기서부터 전 세계로 보내 날리십시다. 이제 제가 2017년에 했던 우리 생명가정요 거룩 국제대회를 했던 영상을 1분 동안 보여드릴 텐데 그걸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24, 25일, 26일 이제는 우리의 거룩을 전세계로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세계를 거룩으로 섬기기 위해서 생명가정요 국제대회가 시작이 됩니다. 30개국에서 전문가들과 대표들이 오고 국제 전문가들이 함께 와서 거룩을 선포할 것입니다. 거룩을 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5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59개가 되고 200개 나라가 되어서 거룩한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세계를 거룩하게 함으로 우리가 복음과 거룩을 전세계에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들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The lives of unborn children will respect institutions of man.
marriage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nd fidelity between husband and wife. We come together in a joint effort. Yes,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오는 법률위원장인데 어려운 이야기 할 것 같아서 친구부터 시작할게요. 호사육비 인사이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저는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사람은 살아서 자식을 낳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한자의 영혼을 지금 한번 집에서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삼키려는 정치 세력들과 맞서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 인권하는 운운하는 정치 세력들입니다. 학생 인권은 2010년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또 지방선거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소위 말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 인권전을 만들겠다 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학생 인권은 교육감 선거에서 정치 놀이기가 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왜 학생 인권전을 반대하는가? 세 가지 입장에서 학생의 입장, 학부모의 입장, 또 교사의 입장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첫 번째, 이 성적, 이 학생 인권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학생은 양육과 보호를 받는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기결정권이 있는 존재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도 섹스할 권리가 있다, 성적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 법에서는 혼인의 자유는 18세 이상이라고 하면서 18살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혼인을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년자에게는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우리가 소위 학생인권법을 미니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차별금지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조항은 교사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 차별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면 성적 차별하지 않습니까? 교사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교사를 불러서 조사하고 징계하는 것이 학생인권조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부모로 하여금 학생을 보호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자녀 양육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특별히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은 아동협약에 쓰는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부모나 법적 책임자의 법적 동의와 감독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을 운운하는 나라들은 부모로부터 자녀교육권을 박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인권제를 폐지하자 학생인권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생인권법은 그 용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학생인권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것이지 학생인권을 만드시면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영유아 인권도 만들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인권을 만들 것입니까? 교사 인권도 만들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미성년자에게 너슬 들쭉해라, 너 집 나가서 독립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말로 정서적 학대죠. 이러한 법 우리는 절대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학생 인권 제도법 우리는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볼 때 민주국가라고 말하고 있고 전 세계도 민주국가 중에서도 민주주의, 다수결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수를 보호해야 되고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PC주의를 말하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말하는 것의 핵심은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합니다.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다른 말로는 positive discrimination. 자기들은 긍정 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다수가 권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수를 앞세우기 위해서 무조건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한번 올려주세요. 변희수라는 고인이 된 가사가 있습니다. 화면을 올려주세요. 변희수 하사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 영상 안됩니까? 트랜스젠더 본인이 군대에 가서 남자로서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 가서는 오히려 나는 성 정체성에 혼란이 있다 해서 안됩니까? 그러면 제가 그냥 쭉 말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변희수라는 그 하사관이 나는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소연하니까 군대 내에서 이런 것을 임의로 허용해주면 안 되는데 부사관이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그 지휘관들이 외국에 나가서 특히 태국에서 유명합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환은 요즘은 성기 제거를 수술하지 않고도 나는 트랜스젠더 메일이라고 해서 나는 피메일이라고 메일이라고 해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막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 변희수 하사는 성기를 다 제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성으로서 호르몬 주사도 맞고 유방도 나오고 나니까 여성으로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적격 사유가 되고 군대에 대해서 반드시 현재 있는 군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2020년 1월 22일 저녁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군인권센터, 임태훈 씨가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이 변희수 하사를, 고인이 된 이 변희수 하사를 앞세워서 차별을 한다, 소수자를 차별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리고 여군으로 편입해 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로서 군대에 들어가 갖고 성기 제거 수술하고 트랜스젠더가 되면 여군으로 편입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심각한 내용이 쭉 있는데 나중에 영상으로 따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주장했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결국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역 처리를 했는데 여기에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고 나서 모든 정치권이 이 하사를 순직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국방부에 있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순직 처리를 해서 이제 국립묘지에까지 안장을 지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 오염된 트랜스젠더 성혁명교육, 성문식 교육을 받아서 군대 가서 트랜스젠더 교육을 받고 성전환 수술을 해갖고 이제 군대를 엉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일을 더 이상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우리는 인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변희수와 같은 똑같은 희생자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주시고 국방부에서 잘못된 처분 그리고 앞으로 보훈처에서 여기에 국립묘지 안장시키려고 할 때 강력하게 반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활동성의 운동 올리라이프 대표 이현아 목사입니다. 나는 지금 이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하신 많은 사역자들과 조금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탈동성애자 출신입니다. 저는 43년 동안 동성애자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30살에 예수를 믿고도 13년 동안을
동성애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43살에 성령 충만이 돼서 변화를 받고 목사로 돼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은 편안하십니까? 지금 요즘에 결혼들을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아들, 딸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30살을 예수를 30살을 믿고도 12년 동안을 동성애자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압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해결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동성애로 세상을 뒤바꾸려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동성애자들에게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탈동성애 증인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골디라이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전문가 발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영국 변호사이시며 거룩한 방파제 미래세대 분과위원장이신 김용준 변호사님, 큰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요새 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으로 동성애자 커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2심에서는 안타깝게도 이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선고가 이루어졌고 지금 대법원에서 심리 진행 중입니다. 겉으로는 인권을 내세우고 평등을 내세우는데 그 이면에 있는 법률적 의미, 정치적 아젠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고 이것을 사회적 성별로 대체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두 가지 성별로 창조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말하면 이것은 혐오 표현이고 반인권적이고 증오범죄에 속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 성별을 근거로 하는 사회로 전환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 것 같습니까? 공공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하면은 형사재판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만약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정에서 교육하면은 아이들을 빼앗겨버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믿지 못하겠지만 공공장소에서 밤에 조용히 기도하면, 누가 기도한다고 조용히 기도한다고 신고하면 형사재판에 끌려가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팩트체크를 해서 근거 자료가 5,000개가 담은 책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는 책을 집필했습니다. 왜 제목을 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라고 지었느냐? 성경을 불법화하고 복음을 불법화하는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자살률이 20배 높아지고 그 삶을 파괴합니다. 그 데이터는 아주 많고 지금 여기 계셔서 말씀하신 분들은 모두 팩트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사회적 논의가 되지 않을까요? 사회적 논의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차별금지법으로 불법화되고 시행되기 전에도 이미 불법화하는 제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이 통제됐지만 그 언론이 돼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으로 마무리하려고, 다윗 얘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모욕하고 지금 이 사회에서도 젠더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반인권적이라고 모욕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해서 침묵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일어나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다윗이 되어서 목소리를 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에는 복음을 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전할 때는 우리 아이를 지켜준다는 말로 변환시켜야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방파제가 일반 시민들로 불이 확산돼서 이 거룩한 방파제와 원동력이 돼서 10배, 100배 큰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지기를 기도하고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